나쁘지 않아. 많이 먹으려면 외교거리. 네, 그럼 점수 많이 줄죠? 2점만 더 따면 돼요. 하지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죠. 욕까진 먹고 싶다.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로마가 또 좋은 게 웅변력이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어요. 특히 로마가 이제 투 집정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집정관의 최상치를 보너스로 받습니다. 근데 얘는 0이 10이 역, 아이씨, 74. 74는 얘가 제일 높으니까 가져가고, 10이 0, 웅변력이 10이니까 웅변력 가져가고. 그래서 로마가 상당히 강력해졌어요. 이왕이면 10 집정관 어때? 집정관 10개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센 거 하면은 다 10몇 되겠다. IQ를 합치니까. IQ를 합치니까. 어우, 애기 귀여워라. 섹스투스.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얘 이름이 섹스투스예요. 코끼리 이겼습니다. 반란군이었는데. 야, 이제 반란군도 코끼리를 데리고 당기는구나. 여기 반란군은, 여기 바바리아는 잡았나? 잡았구나. 여기 너무 문명도가 떨어지지. 110을 해가지고 로컬 시빌라이제이션 레벨을 올릴까요? 다음에 이거 좀 남으면. 12기 진짜 안 남네요. 12기. 디시전 할 수 있습니다. 캄프슨 마리투스. 연병장이죠? 연병장. 여기쯤에 있는 연병장이에요. 여기서 훈련하고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맨파워 리커버리 스피드 5%에다 코어트 리퀴드 스피드, 코어트 스타트 익스피리언스 5%. 연병장이기 때문에. 89. 자, 조금만 더 따보자. 아, 이 해적 여기만 터네. 씨. 잡어. 마켓플레이스. 안그라 모드요. 케빈님 안녕하세요. 안그라 모드 설치 안 하셨나요? 그거는 업적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 안 했습니다. 업적만 되면 할 텐데. 근데 한글이 없어도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업적이 중요합니다. 제가 업적충이라.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업적을 달성했다고 스팀 라이브러리를 복사해서 같이 묻어주세요. 남는 건 업적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여긴 못 먹었네요. 끝내야겠네요. 아직도 안 돼? 다시. 이게 안 된다고? 도대체 양보할 수가 없는데, 이 정도는. 오케이. 배상금이나 뜯어야겠다, 카르타고 놈들한테. 자, 1차 카르타고 전쟁 끝. 2차에는 아, 카르타고 전쟁이 아니죠. 포인. 끝.
2차에는 이제 다음에 소금을 뿌려야지. 죽이고 죽이고 먹었고. 자, 총독을 잘 임명을 해야 되죠. 19살짜리로 갑시다. 내셔널 맨파워. 종교 종 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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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티움이 81% 한 70% 됐을 때 문변하자. 스탠스를 다시 바꿔주고요. AE 감소로 26 쌓였는데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았네. 그쵸? 병력 드루테. 배는 어디 갔니? 이제 마케도니아를 때려 갑시다. 셀레코스 동맹이고 이집트도 동맹이네요. 시비는 다 있고요. 피로스 합병할 수 있나? 아, 역시 관계도가 좀 최고 이제 2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100 정도는 올라가는데 합병 좀 더 내린 다음에 해야 되겠네. 네, 최근 전쟁 페널티가 한 다 사라진 다음에 합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번 거 가지고 마켓플레이스나 지어야지. 빵빵빵. 또 여기가 좋은 게 여기 이제 코끼리 뭐 상아 이런 거 있을걸? 요거 요새 두 개 남겨놓을게요. 아직 문변도 안 했습니다. 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탐험 이게 확장할 때 너무 좋아 기분이. 잠깐만, 그럼 지금 어차피 마케도니아는 못 때린다는 얘기 아니야? 이집트랑 오는데 뭐 딱 넘어서 올 것 같진 않지만 딴 데 우선 좀 먹다가 마케도니아 때릴까요? 수출 막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 딱 먹어가지고 여기 있는 물품들 코끼리도 있고. 수고했어 레이온 3. 이집트가 그레인. 이집트가 그레인이 없나? 그레인이 남아둘 텐데. 그레인. 여기 봐, 수출 봐. 와. 원래 이제 카르타고가 무역으로 먹고 살았어. 9,000. 자, 우리가 CB 있는 데를 좀 찾아봅시다. 에피루스, 에오, 에토리아, 마케도니아, 세노니아. 세노니아는 어딨지? 어디 있지? 세노니아? 아, 여기 위. 어디? 아, 여기네. 저기를 가르쳐줘.
올라가서 이거 세돈이 하나 먹지 뭐. 잠깐만. 아, 근데 문화권이 좀 다르긴 한데 어차피. 여기 좀 정리 좀 합시다. 정리 좀 하고 그리스 쪽 정리하다가 마케도니아 저기 카르타고 휴전 끝나면 휴전이 언제 끝나냐면 오씨 몰라 언제 끝나지? 왜 없지? 아 여기다 틀었어. 오케이. 509년 10년 있다 끝나니까 제 안쪽 좀 먹고 있다가. 아 라이브스톡? 1200원. 법률 하나만 바꿔볼까요? 어차피 마리안의 리폼이랑 크라쿠스는 이벤트로 나오니까 안 해도 되고 다 바꿨네. 오멘 파워를 올릴까 차라리? 종교 백선을 줄이고? 어차피 오멘 코스트는 크게 위협이 안 되는 게 뭐 오멘이 많아져요. 종교 포인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멘은 뭐 크게 파워가 중요한 거지. 네, 120%까지 파워가 얼마나 세냐가 중요한 거지 뭐. 코스트는 저 용병 하나 넣고 레기온 원만 1군단만 갑시다. 배드 리서치 레티오 시티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이 바닥났네 여기는. 자, AE 감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명화 올리는 게 110? 아직 무늬가 메이저지 파워가 그레이트까지 500개인데요 시티가 한참 남았어요. 제가 저번에 봤던 거로는 한 그리스 여기까지 먹으면 이 정도 먹으면 거의 한 500개 되더라고요. 다음 인벤션은 개발에 관련된 걸 좀 해야겠다. 없네요. 자, 유지비.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씨, 저 못하네. 저 자꾸 써야 돼서. 한번 안 쓰고 해야 되는데. 하, 저게 더 중요해서, 사실. 뭐, 바바리아 나오면 막으면 되고, 그치? 하지 말아야겠다. 야, 이건 뭐야, 이놈은. 야, 이놈아. 유령선아. 이씨, 뭡니까, 이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죠. 저는 항상 버그. 버그를 끼고 삽니다. 어? 사라졌다. 유령선이. 사라졌어. 아니다 아니다. 에이 안 보이는 것뿐. 가까이 다가가면 유령은 보인다. 이야.
무섭네요. 공포 게임이네요. 스테빌리티를 먼저 올려야 된대요. 조금 쉬었다가. 해산한다 60원. 됐네요. 갑시다. 자, 보이족이랑 링고니아가 오는데, 보이족이 20개, 링고니아가 23개. 어우, 씨, 많아. 세노니아는 7개. 더 데려야겠네, 병력을. 아니야, 속국도 병력이 있으니까. 속국 애들 그동안 놀았잖아요? 속국 애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고고. 여기 we go. 많아 많아 소금 많아. 보이차 마시고 싶다. 보이족이래. 네, 디스로얄이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보이차 마셔봤어요? 맛있어요? 많다! 잠깐만. 이거 하나는 21원. 데려와야겠는데? 안 되겠어. 나머지 군단도. 그래도 온다고? 전차. 제가 얘기했죠. 전차 조심하라고. 근데 얘들은 홀스에 약하네. 홀스 아처에. 홀스 아처가 거의 없는데. 라이트 칼버리, 라이트 인펜터리. 라이트 인펜터리에 데미지 많이 주고. 헤비 칼버리에 50%. 전차가 왜 중기병한테 약하지? 전차를 타고 오면 중기병이 와서 목을 자르나 보다. 그쵸? 야마인들은 우리 상대가 안 되는군요. 네. 새끼들. 건방진 새끼들. 퀘스천 오브 사니티. 25% 확률로 10스테빌리티. 오리지널 띵커. 스테빌리티. 편을 선택하다. 잘하고 있어요. 원래 그 에트루리아 쪽에 전차가 있어요. 에트루리아 쪽에 그 전차 경기 하는 것도 에트루리아에서 로마인들이 보고 배워온 겁니다. 로마가 에트루리아한테 배운 게 상당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전차예요. 아씨! 아 진짜! 아씨! 이거 어떻게 잡지? 못 잡아, 못 잡아. 슬라이브! 발랑군? 어디에요? 루브라? 노예방군? 루브라가 어디야?
안 나왔는데? 오케이 윈. 자 보이족이랑 링고니아를 먼저 까야 되니까 보이족은 레폰인 레폰틱? 레폰틱이란 문화권이고요. 둘 다 마찬가지고요. 골 골족 골 골족이라고도 하죠. 로마가 한번 망할 뻔했어요 옛날에. 수도가 한번 따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배상금 주고 풀었는데 야만인은 항상 조심해야 될 존재. 아니 없는데 왜 바늘랑군이 나왔다 그러지?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 거야? 알렐리아 알렐리아 지금 먹혔다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아 루브라가 여기 또 있네. 아이씨 잠깐만. 협상을 하면 안 돼. 노예 없어 협상은 없다. 발란을 먼저 막고 내려야 되겠는데. 천천히 가야겠네. 이게 병이 늘어나요. 노예 합류하니까. 얘들은 노예 해방 병력이라 여러분이 노예라도 다 죽이진 않겠죠. 가가지고 집권층만. 아 전쟁 걸렸어요? 마케도니아가 먼저 때렸어요. 와 잠깐만 나 공격 처음 당해봤어. 혼자 왔어? 아니 저기 무슨 배짱이지? 무슨 동배짱이지? 32개? 마케도니아 미쳤나? 안티고노스가 돌았나? 아 마케도니아는 안티고노스가 아니지. 안티파라트 안티파라트? 안티파.. 안티페타? 노예.. 그래서 노예가 무서운 게 자기들이 군세를 불리거든. 우리 그 스파르투쿠스 노예 반란군도 마찬가지로 로마가 망할 뻔했죠? 얘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노예만 안 죽이고 노예는 합류를 시키거든. 그래서 무섭습니다. 잘 안 차는 것 같아요. 용병이. 아니 혼자 무슨 깡으로 왔지? 이거 원래 땡큐인데? 너희들이 짜고 부른 거 아니야? 노예는 어떻게 한다? 십자가행이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그래서 본보기로 삼는다. 잡았고 쌍욕해서 잡았고 잡고 다음 선출 각 선거철이네요 또.
샷. 얼른 도망가죠? 도망갈 데가 없을 텐데? 자, 보이족 영토로 가서 왜 못 올라감? 아, 막혀있네. 얘들한테 얘는 CB가 없고 얘도 없네요.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들어서 먹고 올라가. 아, 얘를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더는 전진 늘리는 거 좀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겠다. 공성할 때까지. 우선은 마케도니아 쪽에 좀 먹고 올까요? 여긴 뭐 우리가 거의. 아, 새 룰러. 1120인데 아깝다. 그쵸. 트레디션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한참 남았네. 1100? 근데 뭐 어차피 쓸 데도 없긴 한데 놔둬야 되나? 다음은 길 가는 거거든요. 좀 아깝죠. 나중에 찍자. 감찰관 뽑고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 40, 다 해서 40. 레기온 3만 있고 2는 타고 갑시다. 마케도니아. 그래도 2가 레기온 2가 2만이나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요. 카라테가는 아직 못 시켰고. 고고고. 근데 이게 얘들이 마케도니아도 인력이 좀 있고 32. 이게 아마 용병이 좀 섞이지 않았을까. 한 3개 정도 군단은 있는 것 같은데 32면. 13개가 지금 2 세컨드 스트라토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1 퍼스트 스트라토스가 있겠죠? 2개 아니면 3개. 최하. 명분은 일리리아 그레카를 먹는 거니까 여기를 먹으려면은 조금 여기를 다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만 우리가 지금 보호를 하면 위에는 요새가 하나 있으니까 요새서 막은 다음에 밀어냅시다. 아, 맨파워 너무 안 차네요. 아, 누가 탈출했어? 마르크스가 옥수 아이오리아로 도망갔는데 그러면은 클레임을 얻는데요. 그런 것도 있구나. 스테빌리티를 낮추죠. 네. 괜히 골치 아프잖아 클레임 얻는 거는. 우리는 여기서 막은 다음에 이오세에서 막고 역공을 해서 저걸 깐다. 요새 시작에 공성